자, 문장의 형식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의 형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볼 건데요. 문장의 형식 부분은 다른 문법과 연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잘 정리를 해놔야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형식이 뭐 미리 얘기하면 1형식부터 시작해서 2, 3, 4 해서 5형식까지 있어요. 5형식까지 있는데 근데 어떤 문장을 보고 이게 뭐 1형식이다, 2형식이다 이런 거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문장의 형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했던 끊어읽기다라고 보면 돼요. 끊어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끊어읽기라는 게 문장의 6가지 6화원칙에 따라서 6가지 질문을 하는 거 알고 있죠. 6가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외에도 뭐 우리가 형용사 덩어리 어떤 시 덩어리 되는 거 뒤에서 앞으로 끊어주는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죠. 끊어읽기를 잘할수 있으면 문장의 형식이라는 건 제대로 학습하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장 형식은 그렇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몇 형식이다. 아, 이건 1형식이야, 2형식이야 이렇게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끊어읽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문법과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잘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몇 형식이다라는 거 여기에 모든 문법 교재들이 다 이게 뭐 1형식, 2형식 이런 식으로 뭐 3형식, 4형식, 5형식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설명이 좀, 이 설명은 제가 뭐 모든 문법책을 다 봐도 별로 마음에 들게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먼저 설명을 읽어보면 문장의 형식은 문장의 구성 요소에 따라 구분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문장의 구성 요소. 우리가 그렇다면 문장의 구성 요소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문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어와 동사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지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 문장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는 꼭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주어는 없을 수도 있어요. 주어는 발로를 해도 되겠네요. 문장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는 꼭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뭐는 꼭 있어야 된다? 동사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동사는 늘 얘기하듯이 하다시를 얘기하는 거죠. 뭐뭐 하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어야지만 반드시 뭐가 될수 있다? 문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어는 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냐라고 얘기했냐면 문장의 형식 말고 문장의 종류라는 파트를 나중에 할 건데요. 문장의 종류 중에 여러분들 이미 봐왔으면 뭐 별거 아닙니다. 뭐 긍정문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긍정문, 뭐 부정문, 그다음에 뭐 끝에 물음표가 붙는 의문문, 그다음에 뭐뭐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명령문, 정말 어떻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감탄문, 뭐 이외에도 뭐 부가의문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인데요. 이 중에서 명령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생략되겠죠. 그래서 명령문은 항상 그 행동을 할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에 항상 2인칭이기 때문에 유이기 때문에 명령문에서는 뭐가 없을 수 있다? 주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장들에서는 감탄문도 없을 수 있는데 생략 가능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긍정문, 의문문, 부정문 같은 경우에 주어는 있어야 되겠죠. 주어가 항상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동사가 반드시 문장에 있어야 되겠다. 요소. 아까 전에 문장의 구성 요소라고 했는데 그중에 이제 주어와 동사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었을 때 필요한 요소이지만까지 읽었을 때 주어나 동사 같은 것들을 보고 문장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보어와 목적어는 동사의 종류에 따라 문장에 포함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한다. 자, 보어라는 게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보어는 뭐가 보어다? 보어가 뭐가 보어였습니까? 뭐가 뭐 되거나 것이다 되거나 또는 뭐가 어떠니 어떻다가 될때 보어라고 했었죠. 것이다 됐을 때를 보고는 무슨 보어? 명사 보어라고 합니다. 것이 명사니까요. 그런데 어떠니 어떻다 됐을 때는 뭐겠어요? 형용사 보어겠죠. 그래서 보어라는 개념이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보호라는 말, 저는 보호라는 말보다는 것이 것이다 됐을 때 명사 보호, 어떠니 어떻다 됐을 때 형용사 보호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어는 뭘 보고 목적어로 하냐면 뭐 I like you 이런 문장 있죠? I like you라는 이런 문장에서 여기에 you가 뭐에 대한 대답, 품이나 또는 뭐 I like pizza 이런 문장도 있겠죠. I like pizza 이런 문장이 있다. 그러면 pizza 이것은 이래다 듣고 싶어, 이래다 듣고 싶어 했어요. What, 뭐, who do you like? 였죠, 이거. Who do you like? Whom do you like? 이거는 what do you like죠. 동사 뒤에 who나 또는 what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들을 보고 뭐라고 한다? 목적어라고 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보어, 목적어, 이네 가지, 네 가지. 주어, 그 다음에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그 다음에 것이 것이다, 어떠니 어떻다, 보어,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목적어. 이네 가지를 보고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식으로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형식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의 종류에 따라 문장에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도 않기도 한다고 동사의 종류에 따라라는 말도 설명해야 되겠죠. 자, 이두 문장을 비교하겠습니다. I go to England. 뭐 이런 문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I visit England. 두 문장을 비교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동사의 종류를 설명하면서, 동사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가를 설명하면서 내가 이두 가지 예문을 들고 있죠. 자,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는 똑같습니다. 둘다 영국으로 간다, 영국을 방문한다, 그럼 역시 영국에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얘하고 얘를 비교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자, to England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바로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하지만 그냥 England는 뭐에 대한 대답이죠? what에 대한 대답이고. 그래서 고와 같은 동사들을 뭐 학교 선생님 종종 쓰시는 분들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얘를 보고 뭐라고 하냐? 이런 애를 보고 자동사라고 얘기합니다. 자동사. 그러니까 반대로 그렇다면 비짓은 비짓 같은 애들을 보고는 뭐라고 부르느냐? 타동사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 중요한 용어는 아니에요. 어쨌든 자동사는 여기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뒤에 붙었기 때문에 얘를 보고 무슨 시라고 하죠? 뭐에 대한 대답은 무슨 시다? When, where, 그 다음에 how, why 이네 가지 질문이 있었죠. When, where, how, why 언제, 어디, 어떻게, 왜이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분사라고 배웠죠. 그쵸? 그러니까 자동사는 뒤에 계속해서 비짓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얘는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는 보고는 뭐라고 한다? 얘를 보고는 목적어라고 하죠. 그쵸? 이렇게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애들을 보고 타동사라고 하고 반대로 목적어를 필요치 않는 이런 동사를 보고 자동사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동사의 종류라는 얘기입니다. 동사의 종류는 뭐가 있고 자동사와 타동사라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전치사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동사 뒤에 전치사를 사용해야지만 의미가 완성되는가, 아니면 전치사 없이 의미가 완성되는가에 따라서 자동사, 타동사.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어와 목적어는 동사의 종류에 따라 문장에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동사, 타동사. 이것이 바로 목적어를 기준으로 지금 설명했는데요. 목적어가 있을 경우에는 타동사라고 하고, 목적어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뭐, 주저히 설명되어 있는 것들, 우리가 이미 만나봤던, 익혀봤던 예문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문장의 형식,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형식에 대해서 몇 형식부터?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다고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영어문법에서 형식을 다루고 있는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어와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문장을 다섯 가지 형식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를 5형식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부사구라고 얘기했죠. 부사구와 같은 수식어는 부사구와 같은 애들을 보고 수식어라고 했는데요. 이 수식어는 다른 얘기로 하면 뭐가 아닌 애들 주요 구성 성분이 아닌 애들. 아까 주요 구성 성분은 뭐가 있다 했습니까? 문장에 뭐, 주어가 하는 동작을 얘기하는 동사. 그 다음에 것이 것이다. 어떠니 어떠사냐는 보어.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무엇을. 주동 보목.
뭐 주동목보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녀석들을 문장의 주요 구성성분이라고 한다 했어요. 구성성분. 주어는 뭐에 대한 대답이냐? who에 대한 대답이죠. who나 또는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동사는 늘 하다시가 동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보어는 뭐나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 보어는 명사보어가 있다 했으니까 what이나 후에 대한 대답 또는 어떤 시 같은 것들이 보호가 되겠죠. 그다음에 목적어는 항상 명사죠. 여러분들 중학생이 중학교 2학년이니까 네, 명사 이런 얘기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어는 명사만 할수 있죠. 주어는 명사만이 주어를 할수 있습니다. 동사는 동사만이 할수 있죠. 그다음에 보호는 뭐와 뭐 명사와 형용사가 보호를 할수 있습니다. 것이 것이다 되고 어떤이 어떻다든 됐으니까 명사와 형용사. 그다음에 목적어는 항상 뭐만 할수 있다? 명사만 할수 있죠. what이나 whom에 대한 대답이니까. 주어와 목적어는 똑같네요. 자, 여기에 있는, 여기 써놨는 것도 있죠.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냐? 만약에 건물을 짓는 거에 비유한다면 얘들은 뭐에 대한 얘기다? 재료에 대한 얘기, 재료. 그 다음에 얘들은 주요 구성성분이라는 것은 이 재료를 가지고 기둥을 만들 거냐? 아니면 바닥에 역할을 시킬 거냐? 아니면 천정의 역할을 시킬 거냐, 아니면 계단의 역할을 시킬 거냐, 이게 바로 구성성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슨 역할을 하는가가 구성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뭘로 만들 거냐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것들입니다. 오케이. 다시 돌아가서 부사를 얘기하다 했는데요. 부사구와 같은 애들은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뭐에 대한 대답이 부사구였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우리가 끊어 있게 했을 때,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라는 이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부사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부사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이 문장이, 좀 이따 1형식, 2형식 할 건데, 이 문장이 1형식인데, 이 안에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막 끊어 있게 했더니 뭐, 6개, 7개, 8개, 9개, 10개 들어 있어도 걔는 죽었다 깨어나도 계속해서 1형식이란 말이에요. 얘들의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몇 개가 들어가도 문장의 형식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걸 미리 얘기, 여기서 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형식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있는 건 A bird flies in the sky인데 왜 끊어 있게 하면 우리가 늘 하듯이 누가 뭐 한다부터 샀죠. 누가 새가 뭐 한다? 날아다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in the sky란 대답 듣고 싶어요. 이 in the sk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문장은 뭐와 뭐 이외에는 주어, 동사 이외에는 다른 구성성분은 when, where, how, why밖에 안 남았죠. 이런 것을 보고 뭐라 그런다? 일형식이라고 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뭐, 이, 뭐 새가 하늘에서 날아다닌다. 이거 말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태양이 어디서 동쪽에서 뭐 한다? 뜬다. 이런 것도 누가 태양이 어디서 동쪽에서 뭐 한다? 뜬다. 여기서 주어 동사 누가 뭐 한다 빼고 얘는 뭐에 대한 대답밖에 안 남았냐면 where에 대한 대답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일형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말고도 뭐 그녀는 그방 안에 있다. 이런 문장도 일형식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녀가 어디에 그방 안에 뭐 한다? 있다. 영어로 하면 she is in the room이죠. 그럼 where is she라고 묻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일형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국 학생들이 제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2형식입니다. 왜 2형식은 한국 학생들이 제일 이해하기 어려우냐? 우리말에 없는 뭐 보호라는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보호라고 했었냐면 뭐가 뭐 되기 때문에 것이 것이다 굳이 있어 얘를 보고 명사 보호라고 한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뭐될때 어떠니 어떻다 될 때는 무슨 보호라고 했었죠? 형용사 보호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보호가 들어있으면 이걸 보고 주격 보호라고 왜 그냥 보호가 아니고 주격이란 말을 왜 붙였는지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주어, 동사, 보어가 있는 문장을 보고 몇 형식이라고 한다? 2형식이라고 한답니다. 그럼 예문은 He is a salesman. 그는 뭐다? 사업가다. 주제에 있어. 그는 판매사원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거 끊어있게 했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누가, 수가, 뭐다, 세일즈메이다. 우리가 끊어있게 이렇게 했었죠. 자, 여기에 이건 분명히 것이었죠, 것. 근데 이 앞에 뭐가? 비동사가 합쳐져서 뭐가 되고 있다? 것이다. 세일즈맨이 세일즈맨이다가 되고 있죠. 이런 경우에 뭐가 사용된? 명사 보호가 사용된 몇 형식 문장이라고 얘기하느냐? 이 형식 문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명사 보호만 예로, 지금 명사 보호만 있으니까 뭐 이거 말고, 뭐 그는 졸리다 이런 문장이 있겠죠. 그는 졸리다. He is sleepy.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것도 끊어있게 하면 누가, 그가, 어떻다, 졸리다.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똑같이 몇 형식 문장이다. 이 형식 문장이 되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무슨 보호가 사용됐다? 어떠니 어떻다 됐으니까 예를 들고 형용사 보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주격 보호라는 얘기, 주격이란 말이 왜 붙었냐 하는 거. 주격이라는 얘기는 다시 두 문장, 이 두 문장 예로 다시 돌아가면 He is a salesman은 그의 정체가 뭐다? 그는 뭐다? 그는 salesman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is 대신에 수학 공식 기호로 뭘 쓸 수도 있느냐? is 대신에 이런 걸 넣어도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있는 a salesman이 이 문장의 무엇인,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를 설명하는 보호라고 해서 주격 보호라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he is sleepy도 마찬가지, 만약에 수학이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여기다가 등호의 기호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건데, 그가 어떤 상태다, 졸린 상태다. 마찬가지, 이 말이 이 문장의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보고, 또 뭐라고 한다? 이런 보호를 보고, 주격 보호, 주격 보호, 이렇게 써있네요. 주격 보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 형식이었습니다. 오케이. 뭐, 제가 끊어읽기 가르칠 때는 1형식과 2형식을 똑같이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가 됐다라고 얘기했었냐? 동사의 덩어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었죠. is a salesman이 뭐, 판매 사원이다. 이거. 여기에 is sleepy가 졸리다. 되니까. 동사의 덩어리를 만들어준다. 이랬는데요. 여기서 형식에서는 1형식과 2형식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3형식, 4형식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라는 이야기 때 뭐, 4형식.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 거. 자, 지금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게 있는데요. 지금까지 주어, 동사, 보호는 나왔는데 목적어가 한 번도 안 나왔죠. 목적어 나올 차례겠죠. 그래서 3형식은 목적어가 몇 개 있는 거? 목적어가 한 개 있는 경우에 3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사의 목적어가 한 개 있는 경우에. 네, 목적어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뭐로 가지고 만든다, 뭐에 대한 대답, what이나 whom에 대한 대답들이 목적어라고 한다 했죠. 동사 뒤에 what이나 whom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들을 목적어라고 한다고 했었고요. 예문으로 I broke the window가 나와있죠. 끊어있게 하면 누가 뭐 했다? I가 broke 했다. 그러면 the window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여러분들 뭐라고 물었습니까? 당연히 what did you break라고 물었죠. 무엇을 깼니? 뭔가 the window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무엇을 Did you break 했니? 네가 깼니? 이렇게 물었었죠. What did you break? 요즘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broke 뒤에 있는 the window가 깼는데, 내가 깼는데 뭘 깼냐면 창문을 깬 거죠. 그러니까 내가 깨는 행동을 한 목적물이, 목표물이 뭐였다? window였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목적어라 하고, 목적어가 한 개 있으면 몇 형식이라고 한다? 3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그냥 참고로 들어두세요. 아까 전에 동사에도 종류가 있다라고 앞부분에 설명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 혼자 이런 걸 이런 동사 1형식을 만드는 동사를 보고 자기 혼자 완전해질 수 있다고 해서 예를 보고 완전 자동사라고 얘기합니다. 완전 이런 애들을 보고 완전 자동사라고 다른 용어를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이런 동사를 보고는 뭐라고 하냐? 불완전 자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형식 동사는 불완전 자동사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게 있대요. 자, 그 다음에 3형식까지 설명했는데 얘를 보고는 뭐라고 하냐? 얘를 보고는 완전 타동사라고 한대요. 알겠습니까? 이런 애들을 보고 완전 타동사.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으면 그때부터 타동사라고 한다고 했죠. 이와 같이 목적어 하나만 있으면 문장이 완성되는 동사를 보고 완전 타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형식이고요. 뭐 사형식 나오면 당연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 give a, b가 떠올라야 되겠죠. give a, b. 그쵸? 맞습니까? 뭐 a에게 b를 사주다는 뭐였어요? buy a, b. 맞습니까? a에게 b를 보여주다. 보여주다는 뭐였어요? show a, b였죠. a에게 b를 보내다. send a, b. 그쵸? a에게 b를 만들어주다. make AB, A에게 B를 가르쳐주다, teach AB. 자, 사형식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형식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 불리는 특별한 애들? 수요동사. 뭐, 여러분들 뭐, 상 같은 거 이런 거 주고받고 할 때 선생님이, 시상식에서 교장 선생님이 뭐 상 줄 때 뭐, 뭐뭐뭐뭐 하기 때문에,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이 상을 뭐 합니다? 수여합니다. 이런 얘기 하죠.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줍니다. 라는 말을 만들 수 있는 애들을 보고 모아놓고 수여동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give죠. 예문도 그거 나와있네요. 끊어있게 해보면, Fred가 gave 했죠. 누구에게? 미에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이죠. 주는 행동을 했는데, 나에게, 그 다음에 his email address, 그의 이메일 주소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이와 같이 whom에 대한 대답을 무슨 목적어?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을 직접 목적어. 그래서 동사 한 개가 목적어 몇 개를 갖고 있습니까? 뭐에 대한 대답과 whom에 대한 대답과 what에 대한 대답을 모두 갖고 있죠. 그쵸? 아까 전에 목적어라는 거 설명할 때 위에서 설명할 때도 얘기했는데, 목적어는 뭐가 목적어라고 했습니까? 아까 전에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들이 목적어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동사 한 개의 동사 뒤에 whom에 대한 대답과 what에 대한 대답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사를 보고 따로 모아놓고 수요동사라고 얘기합니다. 수요동사. 오케이. 그렇다면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냐? supply라는 동사가 있어. supply. supply의 뜻은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supply의 뜻은 공급하다입니다. 공급하다. 그러니까 뭐 좀 어렵게 썼는데 주다 이런 뜻이죠. 근데 supply를 보고는 뭐라고 하지 않느냐? 얘를 보고, 그러니까 supply 같은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수요 동사로 뭐 하기 쉬운 supply를 보고 수요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삼형식 동사라고 해요. 이건 뭔 소리냐? supply가 공급하다니까 supply A, B 하면 뭐가 될 것 같아? A에게 B를 공급해주다 이런 뜻이 될 것 같죠?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supply A, B 하면 A에게 B를 주다, 공급해주다는 뜻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B는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요동사라는 것은 뭐를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말 뜻만 가지고 누가 수요동사다 누가 수요동사가 아니다 라고 구분해서는 안 돼.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3 때 자세하게 배우게 되겠지만, 지금 미리 뭘 얘기하는 거냐? 수요동사라는 애들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영어에. 다시 말하면 몇 형식을 만들 수 있는 애들이 따로 있다? 사형식을 만들 수 있는 애들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뭐를 뭐로 변환할 때 사형식을 뭐로 했습니까? 삼형식으로 전환할 때 전치사 2를 쓰느냐 4를 쓰느냐 5를 쓰느냐 하면서 열심히 외운 것도 있었죠. 그렇죠?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애들만 모아놓고 뭐라고 부른다? 수요동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사형식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서플라이를 예를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supply를 가지고 A에게 B를 주다 하고 싶으면 supply A with B 이렇게 전치사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쓸 수 없고, 그러니까 give는 여기다가 give A with B라든지 뭐 이런 거 전치사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whom에 대한 대답 전치사 안 달고 그냥 오고 전치사 안 달고 그냥 왔잖아요. 여기 전치사 없죠. 여기 전치사 없죠. 그러니까 전치사가 있으면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이 안 되는데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은 바뀌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at the restaurant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at the restaurant.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at 9 o'clock. when에 대한 대답이 전치사가 붙으면
what이 안 되죠. whom이 안 되죠. when, where, how, why로 바뀌죠. 근데 얘들은 전치사 없이 연달아 쓸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통 같은 게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쵸? 수요 동사라고 불리는 애들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걔들만 이것을 만들 수 있다. 이거 사용식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형식. 자, 오형식 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오형식이냐면, 제가 뭐 읽기 같은 걸 하거나 수업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라고 자꾸 물어볼 때가 있어. 이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죠? 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뭐 그런 것에 예를 뭐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떤 I want to make her happy, so I tried my best to make her laugh. But she wanted me to be quiet. I was very sad. 이런 문장인데요. 이 문장 한번 볼까요? 이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죠? Want A to be. Want A to do라고 하죠. Want A to do. 그렇죠? Want A to do. 그러니까 이 문장의 구조는 뭐다? Want A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죠. Want A to do 하면 어떤 뜻입니까? A가 어떤 행동을 그렇죠. A가 어떤 행동을 하기를 바라다. 이런 뜻이었죠. 뭐, 또 이런 예문이나 다른 예문입니다. Okay. She made me happy라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의 구조는 뭐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구조는 뭡니까? make a 어떤이죠? 그쵸?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줬다니까. 이 문장의 구조는 뭡니까? make a 어떤이고, make a 어떤은 무슨 뜻이에요? A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라는 뜻이죠. 그쵸? 자, 지금 몇 형식 설명하다가 내가 이런 예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5형식을 설명하면서 이 예문들을 보여드렸죠. 자, 일단 예문 먼저 봅시다. 이런 거 보면 먼저 소화불량 걸릴 것 같이 답답하니까. 예문. I saw Mina clean the room.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끊어 있게 하면 누가 뭐 했냐면 I가 saw 했죠. 그쵸? whom. 누구를? 미나를. 그쵸? 미나가 하는 행동. clean the room. 나는 미나가 뭐 하는 것을 보았답니까? 난 미나가 방 청소하, 보았다. 난 미나가 방 청소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뜻이죠. 그쵸? 자, 그러면 이 문장의 구조는 뭐예요? 이 문장의 구조는 뭡니까? I saw Mina clean the room의 구조는 뭐예요? 이 문장의 구조는 see a to do. 맞습니까? see a do는 어떤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A가 뭐뭐하는 것을 보다 할때 쓰는 구조죠. 그렇죠? 자, 이와 같이 어떤 선생님이 자꾸 나왔을 때, 이 문장 구조가 뭐지? 이 문장 구조가 뭐지? 라고 여러분들 물었던 그 문장들이 몇 형식이었다? 5형식이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 써 있는 거, I가 saw를 한 거죠? 그쵸? 이 문장의 가장 중요한 동사의 saw, 보았다인데, 보는 행동을 누가 했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이 I를 보고는 주어라고 하고, 이 주어가 하는 행동이 saw니까 동사라고 하겠죠. 내가 봤는데,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미나랑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om did you see clean
clean the room.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Whom did you see clean the room? 너는 누가 청소, 그 방 청소하는 거 봤니? 라고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 미나는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om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문장에 뭐다? 목적어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에 clean the room 밑에 뭐라고 써있어요? 목적격 보호라고 써있죠. 아까 전에 무슨 보호 봤어요, 여러분들? 이 형식에서. 주격 보호를 봤죠. 자, 아까 전에 주격이라는 말이 왜 붙는지를 설명했죠. 주격 보호는 여기에 있는 a salesman. 뭐, 여기 아까 했던 he is happy 할 때 he happy. salesman은 명사보호, happy는 형용사보호인데 둘 다 주격 보호라고 했어요. 왜 주격 보호라고 한다 했다? 문장에서 he의 상태가 어떻다? happy 하다. he의 정체가 뭐다? salesman이다라고 해서 이 문장에서 주어의 정체를 밝히는 말들이니까 무슨 격 보호라고 하고 있다? 주격 보호라고 하고 있죠. 그쵸? 근데 여기서는 내가 나는 미나가 방 청소하는 걸 봤는데 내가 한 행동은 뭐야? 내가 한 행동은 본고고 미나가 한 행동은 뭐예요? 미나가 한 행동은 뭡니까? 방 청소한 거죠. 그럼 방 청소를 주어가 했어? 목적어가 했어? 목적어가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목적격 보호라고 하고요. 자, 5형식 문장의 특징. 5형식 문장의 특징은 I saw Mina clean the room, so 내가 미나가 방 청소하는 걸 봤으니까 그러므로 누가 미나가 뭐 했습니까? cleaned the room 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뭐 더하기 뭐다? 내가 봤다라는 문장하고 그 다음에 미나는 방 청소했다. 이 두 문장을 합치는 거죠. 그쵸? 원래 뭐였던 녀석을 원래 목적어였던 녀석을 뭐로 바꿔서 주어로 바꾸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를 거기에 따라 어울리는 뭐로 바꿔서 동사의 형태로 바꿔서 또 다른 문장이 들어가 있는 형식이 몇 형식이다? 5형식이다. 아까 전에 She made me happy라는 문장이 있었죠. 어디 갔습니까?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줬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쓸래? So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므로 누가? 내가 was 어때졌다? happy. 그러니까 She made me happy so I was happy라고 말할 수 있죠. 맞습니까? 여기에 원래 무슨 거였던 뭐를? 목적어였던 me를 주어로 바꾸고 목적격 보호인 happy를 그와 여기에 is, I am이 아니고 왜 I was입니까? made가 무슨 시제니까? 과거 시제니까 I am이 아니고 I was로 하는 거죠. I was happy. 그러므로 나는 행복해졌다. 이렇게 또 다른 문장이 숨어있는 이러한 형식을 보고 뭐라고 한다? 5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보호가 뭐다? 뭐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라고 있습니다. 보충 설명해준다고 안다는 설명을 잘 못 알아듣고요. 주어가 뭐다라고 얘기하는 주격 보호와 목적어의 행동이나 상태를 얘기하는 목적격 보호가 있다. 목적격 보호가 있으면 몇 형식이야? 5형식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목적어는 주어가 하는 행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로 간접 목적어, 뭐 직접 목적어, 뭐 을들에게 해석한다. 뭐 주저히 주어야 되는데요. 쓸데없고 뭐에 대한 대답?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들이 동사 뒤에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들이 목적어이다. 자,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1형식부터 1, 2형식 한꺼번에 하네요. 자, 1형식은 주어 동사로 이루어,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이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하는데, 이렇게 1형식은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으로 부사나 부사구는 포함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설명해 놓으면, 여러분들은 1형식은 주어 동사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어 동사 이외에 덧붙이고 싶으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얼마든지 덧붙일 수 있다? Why? 뭐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은 얼마든지 더 덧붙일 수가 있다. 얘들이 다 뭐니까? 부사니까. 100개를 붙일 자신 있으면 100개를 붙여도 1형식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예문을 하는 거 Our class begins at 8:50 라고 얘기하고 있죠. 누가 뭐 한답니까?
누가 our class가 뭐 한다? 시작한다. begins 한다. 그러니까 our class 밑에 뭐라고 쓸래요? 주어라고 쓰면 되겠죠? begins 밑에다 뭐라고 쓸래요? 동사라고 쓰겠죠? 그 다음에 at 8:50 어떤 질문에 대한 이 대답 듣고 싶어? 귀찮으니까 it으로 바꾸고 뭐라고 물을래? 네? at 8:50 8시 50분에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요? 응? when does it begin 이라고 묻죠? When does it, does our, 뭐 your 해도 되겠고, your class begin? 이라고 묻겠죠. When does your class begin? 네 수업 몇 시에 시작하니? 그러니까 at 8:50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부사, 또 부사구라고 얘기하고 부사구는 100개가 포함되어 있어도 주어 동사밖에 없다면 몇 형식이다? 1형식이다. 그 다음에 2형식 주어 동사 보호로 이루어진다고 했고 보호의 종류에는 무슨 보호와 무슨 보호가 있다 뭐가 뭐되는 것이 것이다 되는 명사 보호와 또 무슨 보호 어떠니 어떻다 되는 무슨 보호 형용사 보호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했죠. 2형식에서 2형식의 보호는 주어의 상태나 성질을 설명하는 주격 보호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감각동사는 보호로 형용사를 쓴다. 뭐 감각동사는 보호로 형용사를 쓴다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는데 이런 게 떠오르면 되죠. You look happy. 이거 몇 형식이다? 이 형식이란 말이죠. 이강아 이번에 영어 시험 되게 잘 쳤지? 잠깐 일어나시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 2형식이다 2형식이다 자 그래서 2형식에 쓰이는 가장 대표 동사는 말은 뭐다?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비동사가 2형식의 대표의 대표 그 다음에 keep, stay 이런 것도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keep 어떤 방금 뭔 뜻이야 keep 어떤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stay 어떤?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국가에서는 어떤, remain, 뭔 뜻이에요, remain? 남다. remain 어떤, 하면 뭐예요? 남아 어떤. stay 어떤하고 똑같은 뜻이죠?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뜻이죠? keep 어떤, 선생님이 수업할 때 뭐라고 얘기했던 애들, keep 어떤, stay 어떤, remain 어떤, 이라는 구조일 때, 문장의 구조가, keep 어떤, stay 어떤, remain 어떤 일때 몇 형식이라고 한다? 2형식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she kept silent 이거 얘 keep을 예로 해서 she kept silent의 뜻이 뭐예요?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침묵하는 이런 뜻이죠. 침묵하는 고요한 이런 뜻이죠. 그럼 침묵하는 고요한 딱 뜻을 봐도 무슨 동사야 이거? 어떤 시죠 어떤 시 그러니까 지금 구조가 뭐가 됐다? keep 어떤이 완성됐죠? 그 she kept silent의 뜻은 뭐예요? 그냥 침묵을 지켰다 조용했다고 얘 뭐로 바꿔도 뜻은 똑같아 시제가 과거니까 she kept silent나 뭐나 she was silent나 둘 다 똑같이 그녀가 어땠다? 조용히 있었다 뜻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들 keep 어떤, stay 어떤, remain 어떤 전부 다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be 어떤으로 바꿔 쓸 수 있고 전부 다 몇 형식이다? 얘들 뒤에 keep 뒤에 형용사, stay 뒤에 어떤 사, 뭐 형용사, remain 뒤에 형용사 하면 전부 다 이 형식이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지 되다 라고 있죠? become, get, turn, gone 빠져있는 거 뭐가 있죠? G로 시작하는데 뭐죠? grow 이런 것들 선생님이 옆에다 뭐 그리겠어요? 이거 그리겠죠? 맞습니까? 이것도 전부 다 뒤에 뭐 왔을 때 become 어떤, get 어떤, turn 어떤, go 어떤, grow go 뒤에 어떤 시가 오면 가다가 아니고 어떻게
변해 간다는 뜻입니다. Go mad 한 뭐예요? Go mad. 미쳤다. 엄청 화를 낸다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점점 어떠어떠한 상태가 되어가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뭐 she got happy. 그 뭐지? She got happy. 그녀가 점점 행복해졌다는 뜻이죠. 그럼 이거 대신에 뭐 바꿔서도 똑같아요. 완전 똑같진 않지만 거의 똑같죠. 뭐랑? She was happy. 써도 뜻은 거의 똑같죠. 그녀가 행복했다나 그녀가 점점 행복해졌다나 결국 그녀의 상태가 어떻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해피한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주격보호라고 하고 형용사 보호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 많이 얘기했었죠. 이것도 이 형식이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감각동사들 나와있습니다. 감각동사. 뭐 너는 행복해 보인다. 이게 가장 대표적이죠. 너는 행복해 보인다. 뭐 you look happy였죠. you look happy. 그래서 너 행복해 보이길래 내가 가가지고 are you happy? 라고 물었어. 그랬더니 걔가 yes I am 그랬어. 그럼 얘 대신에 뭘 써도 똑같진 않지만 거의 똑같은 뜻이야? 뭘 써도 뜻이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감각동사도 감각동사 뒤에 뭐가 왔는 경우에 형용사가 왔는 경우에는 뭐가 될 수 있다? 이 형식이 될 수가 있다. 자, 이거랑 비교했을 때 너는 개같이 생겼다 해볼까요? 넌 개 닮았다는 뭐였어요? You look like a dog. 자, 이때 like를 보고 뭐라 그러죠? 동사다, 전치사다? 전치사. 그러면 전치사 뒤에 명사가 붙으면 무슨 시나 무슨 시가 될 수 있죠? 전치사가 붙은 명사는 두 가지 시밖에 안 되죠. 뭐밖에 안 됩니까? 무슨 시나 어떤 시나 어찌 시가 될 수 있죠? 지금 무슨 시 된 거예요? 어떤 시가 된 거죠? 어떤? 자, 얘 대신에 뭐 바꿔도 거의 똑같아. 너는 개 같아 보인다나, 너는 개 같다나, 어떤 뜻이야? 거의 비슷한 뜻이죠. 그래서 얘도 몇 형식이다? 이 형식이다. 왜? 명사가 뭐 됐으니까? 명사가 형용사 됐으니까. 뭘 붙여서 형용사, 명사가 무슨 재주로 형용사가 됐어? 뭘 붙여서? 전치사를 붙여서. 이거 시험에 나왔죠, 이거? 안 나왔나요? 이렇게. 아, 니네 시험지였나? 어디 학교 시험지 나온 것 같은데. 전치사 나했거든. 자, 그래서 he is a musician. 그는 뭐래요? 그는 음악가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쵸? 그니까 그의 정체가 뭐다? 명사 보호죠, 이런 거. The idea sounds strange. 무슨 소리예요? 그러한 생각이 어때 들린다? 이상하게 들린다. 얘 대신 뭐 써도 돼요? is 써도 the idea is strange. 그 생각 이상해. 똑같은 뜻이죠, 거의.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이 형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 이 형식을 만드는 이런 동사를 보고 뭐라 그런다? 완전하고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 타동사? 자동사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형식을 만드는 이러한 동사를 보고는 모른다. 목적어가 필요 없으니까, 자동사는 자동사인데, 무슨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라고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됐습니까? 뭐, 그런 얘기 하시는 선생님 만나면. 아,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형식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뭐 해보면 돼? 뭐 해보면 나와? 끊어 이렇게 해보면 나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plan sounds impossible. The old man lived next to my house. The young farmers are very diligent. Diligent 반대말. 조사해보세요. 그 다음에, B. 마찬가지. 미추신 부분의 역할을 주어, 동사, 보호, 부사구 중 하나 골라쓰라고 했는데, 마찬가지 뭐 하면 돼요? 끊어 읽기 하면 되죠? 그쵸. 첫 번째 토막은 항상, 첫 번째 토막 바로 앞에 뭐예요, 항상? 동사죠. 그러면, 뭐를 보고 보호라고 한다 했죠? 보호는 어떻게 구분해? 뭐가, 문장 속의 뜻에서 뭐가 뭐 되거나, 것이다 되거나, 또는 뭐가 뭐 될 때, 어떠니, 어떻다, 되고 있다면, 배를 보고 보호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부사구라고 쓸려서 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라는 질문에 when, where,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면 그 밑에다가는 부사구라고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The sun rises in the east. Her son became a teacher. My brother plays in the garden. My favorite sports are soccer and baseball. 그 다음에 C. 우리말을 뭐하기? 칼질하기죠. 나의 어머니는 바쁘신 듯 보인다. 이해체도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 그녀는 시험 후에 피곤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각각 끊어 있기. 우리말에 여기서는 한글 뜻에 오늘 뜻에 뭐하고 끊어있기 표시하시고요. 각각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는 머릿속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요? 그다음 뭐 그다음 뭐 한 문장으로 정리한 포커스 마찬가지죠. 그의 가방은 의자 밑에 보인다. 당연히 끊어있기 하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각 조각이 어떤 질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포커스 2.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3형식, 4형식 반입합니다. 그 다음, 오케이. 이거 다 학교에서 배운 거잖아요. 3형식, 4형식. 오케이. 일단,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문장으로서 목적어는 을, 을의 뜻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읽히는 겁니다. 목적어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꿈이나 또는 what에 대한 대답이고, 항상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이 되려면 재료는 뭐예요? 뭘 가지고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 만듭니까? 그렇죠. 명사가 항상 목적어가 될 수가 있다. 아까 보호는 명사 보호도 있고 형용사 보호도 있다고 했죠. 하지만 목적어는 명사만 목적어를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예문으로 나와 있는 거 we play tennis at the school 돼 있죠. 누가 뭐 한대요? we가 play 한대죠.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여요? what이 보이죠?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여요? 왜요? 네? when? after school의 뜻이 뭐예요? 방과 후에죠? 얘는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다면 we는 문장의 뭐고? 주어고, play는 문장의 뭐고? 동사고, tennis는? 그럼 얘가 뭐란 말이에요? tennis가 바로 뭐다? 목적어란 말이고, after school은? 뭐라고 한다 이런 애를 보고? 부사구 또는 뭐 수식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사구나 수식어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는 주어 동사 목적어 있고 나머지 남아 있는 건 수식어니까 그래서 몇 형식이다? 3형식. 목적어 몇 개 있으니까 한 개가 있으니까 동사의 목적어가 한 개 있으니까.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는 뭐 여기에 팁이라고 써 있는데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 대명사, 동명사, 부정사, 명사절 등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여기까지는 알 거고 그럼 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도 될 수 있다? ing 형태도 될 수 있단 말이죠. ing만 좋아하는 대표가 누구야? 목적으로서 ing만 좋아하는 애가 인조이죠.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 명사 적용법 무슨 형태? to do의 형태도 올 수 있단 말이죠. I want to play tennis 이런 식으로. 난 테니스 치는 것을 원한다. 그 다음, 명사절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그래서 겉 만드는 대수를 얘기하는 겉 만드는 거.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이런 것도 삼형식이란 말이야. I know that he is a spy. 이런 말이 되시죠. 여기 끊어 있게 하면 I가 know 한 대죠. 그러면 that he is a spy 난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어요? What do you know? 라고 묻죠. 그러니까 얘는 뭐 덩어리다? 뭐 덩어리다? 목적어 덩어리. 덩어리를 보고 덩어리인데 주어 동사 있으면 뭐라 그랬죠? 저희라고 한다 했죠. 이것도 똑같이 몇 형식이다? 3형식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to 부정사구는 아까 얘기했죠. 뭐 예를 들어서 난 수영하고 싶어. 나는 그 강의 나는 뭐 오늘 수영하고 싶어. I want to swim today. 뭐 이런 문장이 있겠죠? 그럼 끊어 있게 하면 I가 want 한다. 무엇을? To swim은 언제? Today. 이런 거 보고 뭐야? To 부정사구가 무슨 어가 됐다? 목적어가 됐단 말이야. 난 수영을 즐긴다. I enjoy swimming. 이것도 이번에 뭐? 동명사가 목적어가 되는 경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냥 명사 이런 거, 테니스 이런 거, 이런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like him 이런 것들, 대명사 이런 거, 이런 것들 다 유형식이다, 사용식이다. 자, 그 다음에 사용식은 아무나 못한다 했죠. 그렇죠? 사용식은 뭐라고 이름 붙은 애들만 할 수 있다? 그렇죠. 수여동사. 그래서 우리말 뜻으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보여주다, 가르쳐주다, 사주다, 만들어주다, 설명해주다. 설명해준다는 안 되겠네. 걔는, 걔도 explain이라는 동사 있습니다. explain 뜻이 뭐죠? 설명하다죠. 그러면 explain AB 하면 될 것 같죠.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은 뭐가 아니다. 무슨 클럽 가입은 못했다. 수요동사 클럽에 가입 못해서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말하다 중에서 수요동사 되는 건 누구밖에 없죠. 말하다 중에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말해주다 할 수 있는 건 누구죠? A에게 B를 말해준다 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었죠? tell 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말하다는 동사 맞습니다. 뭐 speak도 있고 say도 있고 talk도 있고 tell도 있고, mention도 있고, 많죠 뭐, state도 있고. 근데 그 중에 A에게 B를 말해주다 할 때는 뭘 주로 쓴다? 그러니까 tell은 무슨 동사 클럽에 가입했다? 수요 동사 클럽에 가입했단 말이야. tell AB, A에게 B를 말해줘. tell me the truth. 이렇게 쓰이죠. 나에게 진실을 말해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무나 사용식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요 동사라는 클럽에 가입비를 낸 애들만 가능한데, 이런 애들 그럼 선생님 어떻게 다 외워야 됩니까? 자연스럽게 교과 과정상 이런 것도 여러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장을 암기하고 통문장 암기하고 하는 과정에서 다음 보니까 A에게 B를 말해주다 할 수 있는 건 얘밖에 없네라고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었죠. 아직 토크라고 하는 친구도 있지만. 자,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뭐 무슨 수학 공식처럼 써 있습니다. 뭐 주어 더하기 뭐 동사 더하기 간접 목적어인데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뭐에 대한 대답이 오고 whom에 대한 대답이 오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 오는 이러한 구조를 보고 사형식의 구조라고 얘기하고 전부 다 이 목적어도 동사의 목적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도 동사의 목적어고 직접 목적어도 다 동사의 목적어라서 동사가 몇 개를 목적어 몇 개를 가질 수 있는 애들 수요 동사란 어떤 동사를 얘기한다? 수요 동사란 목적어를 몇 개 가질 수 있는 애들 두 개 가질 수 있는 애들을 보고 수요 동사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목적어 두 개 가진 애들을 수요 동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해석할 땐 누구누구에게 직접 목적어 해석할 때는 뭐뭐를 주로 whom에 대한 대답이고 주로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무엇을 누구누구에게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my aunt sent me a book 하고 있죠. 그래서 my aunt가 뭐 했다? sent 했죠. whom, me, 나에게, what, 무엇을 책한 거들 그러니까 고모, 이모, 숙모가 나한테 책한 건 뭐 했다는 얘기인 거죠. 나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미란 대답 듣고 싶으면 누구에게 고모가 책을 보냈니니까 Whom did your aunt send a book? 하면 되겠죠. 대답 듣고 그러니까 whom에 대한 대답이 뭐고 그러면 미는 놔두고 book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요? What did your aunt send you? 하면 되겠죠. 고모가 너한테 뭐 보냈니? 얘는 자동으로 whom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런 걸 보고 사형식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끊어 있게 보면 이렇게 됐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so 그러므로 I was a book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죠. 그렇죠. 고모가 나한테 책을 보냈는데 그래서 내가 책이 된 겁니까? 아니죠. 갑자기 왜 할까? 사형식하고 외정식하고 오형식하고 끊어있기는 되게 비슷하죠. 끊어있기 해보면 되게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근데 이 말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외정식이다? 사형식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책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문제 다음 문장에 알맞은 형식을 써라. 그럼 이건 뭐하란 얘기야? 뭐하란 얘기야? 끊어읽기하고 그렇죠? 끊어읽기하고 그 다음에 각 토막이 그러니까 동사 뒤에 있는 토막이
뭐 보면 다 평소문이 되겠어.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죠? 명령문 있습니까? 없죠? 감탄문 있습니까? 없죠? 그냥 평소문들만 쭉 있죠. 그 때문에 끊어있게 보면 분명히 동사 다음에 끊길 거고. 그렇죠? 그럼 그 동사 뒤에 나오는 것들이 여기서 대역까지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여기서 대역까지는 whom이네. 여기서 대역까지는 what이네. 여기서 when이네, where네, how네, why네. 라고 좀 나오겠죠. 그렇죠? 끊어있게 해갖고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살펴보면 외정식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He has a car in his garage. Garage가 뭔지 뜻을 모르는 사람들 꼭 찾아오세요. 그 다음에 Dad bought me a birthday present. 프레젠트의 다양한 의미 찾아오세요. 한세 가지 정도 프레젠트의 다양한 의미. 그 중에 동사 뜻은 꼭 하나 찾아오세요. 그 다음에 I want to meet your cousin. Connie passed me the notes. I like riding my bike on weekends. 이런 식인지 다 보시고요. 다시 한번 끊어읽기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라만 찾아내면 외정식인지 이거 뭐 주어 동사 뒤에 누가 뭐 한다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 하나밖에 없네. whom에 대한 대답이 하나밖에 없네. 삼형식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뭐 한다 뒤에 해봤더니 whom에 대한 대답 나오고 what에 대한 대답 나왔네. 사형식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서 목적어를 찾아서 밑줄을 그어라. 똑같이 뭐 하란 얘기입니까? 끊어읽기 하란 얘기죠. 더 쉽죠, 이거. A보다 B가 더 쉬운 이유는 끊어읽기 한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해서 뭐만 찾으면 돼? 뭐에 대한 대답? whom이나 또는 뭐? what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를 찾아서 밑줄 그으란 말이에요. 끊어읽기 한 다음에는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이 되는 부분에 밑줄을 그으란 말이에요. He teaches Japanese at a high school. I met my friend in the coffee shop. My sister enjoys surfing the internet. Kevin decided to buy the new computer. 그 다음에 C. C에서 해야 될 거는 뭐, 한글 뜻을 뭐 하기.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표시하시고요. 똑같이 쓰고요. 한글 뜻, 그냥 이렇게 표시하시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하면 되겠죠. 그의 팬들은 그에게 팬레터를 보냈다. 그 남자아이는 나에게 많은 질문을 했다. 닉은 그의 여동생에게 쿠키를 만들어 주었다. 그녀는 우리에게 그녀의 생각을 보여줬다. 뭐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 우리는 정원에서 사과나무 세수를 키운다. 시제가 뭐죠? 시제가 뭡니까? 현재죠 뭐. 팩트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는 그녀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었다. 무슨 시제죠? 과거 시제죠. 이거는 네가 그동안 머리 좋은 걸로 먹고 사는 거 이제 끝났어. 이제 좀 머리 좀 채워 넣어야지 될것 같아. 그럼 학원에서 네가 성적이 제일 낮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사형식의 삼형식 전환에 대한 얘기. 자, 그러니까 전치사 뭐 쓰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할 건 우리가 이미 다 빡세게 했던 겁니다. Give A, B 하면 이건 명령식인데 A에게 B를 주다니까 사형식이었는데 얘를 삼형식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사의 목적어를 몇 개로 만들고 원래 동사의 목적어가 몇 개였는데 두 개였는데, 동사의 목적어 몇 개로 만든 다음에, 한 개로 바꾼 다음에, 나머지 한 목적어는 누구의 목적어로 바꾼다? 전치사의 목적어로 바꾼다죠. 이거 바꾸면 뭐가 되니까? give, b, to, a가 된단 말이에요. b를 준다, a에게. 그러니까 이 b만 give의 무슨 어다? 목적어고, 그 다음에 a는 뭐의 목적어야? 전치사의 목적어. 이런 걸 보고 전치사의 목적어라 하죠. 그렇죠?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순간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전치사가 달렸으니까. 이건 where에 대한 대답이겠죠. 누구에게니까 이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원래 목적어가 몇 개였는데 사용식일 때 두 개였는데 잠깐만요. 원래 목적어가 두 개였는데 이와 같이 삼형식으로 바꾸면서 동사의 목적어는 몇 개가 된다? 목적어 한 개가 되고 나머지 하나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이렇게 바꾸는 거고 사형식의 삼형식의 전환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누가 to를 쓰는지 누가 for를 쓰는지 누가 of를 쓰는지 이거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미 다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to나 for나 of를 쓰고 간접 목적어라고 써놓고 뭐라고 보이면 돼? whom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을 먼저 쓴 다음에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을 먼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전치사를 붙이고 whom에 대한 대답을 바꾸면 이게 사형식의 삼형식 전환! 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to를 쓰는 것들 말고 다른 애들 먼저 보겠습니다. for를 쓰는 애들 make, buy, get, cook 등이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외우느냐. 누구누구에게 뭘 만들어 주려면 정성이 들죠. 누구누구에게 뭘 사주려면 뭐가 들어요? 돈이 들죠.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랑 비교할게요. 일단 get AB의 뜻이 뭐냐 하면 get AB의 뜻이 뭐죠? A에게 B를 준다. 그렇죠. A에게 B를 갖다 준다 이 말이죠. A에게 B를 갖다 준다. 뭐하고 뜻이 비슷하냐 하면 bring AB하고 비슷해요. A하고 A에게 B를 갖다 준다 이 뜻인데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가희한테 야 연필 좀 갖다 줘. 그러면 거기 있던 그냥 갖다 주면 되죠. 그렇죠? 이럴 때 뭘 쓰는 느낌이다? bring을 쓰는 느낌이란 말이야. 근데 이강희한테 야 가갖고 저기 그 뭐야 저기 가습기 저 위에 있는데 저거 좀 갖다 줄래? 이렇게 했어. 그럼 저까지 갖다 와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갖다 주는 건 뭐의 느낌이다? 걔네 멀리 있는 걸 갖다 일부러 가서 갖다 주는 거 걔네 느낌이야.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거 갖다 주려고 그러면 뭐가 들어요? 힘들죠. 그렇죠? 그 다음에 cook AB 하면 뜻이 뭐란 말이야? cook AB 하면 A에게 B를 요리해 주죠. 그러면 A에게 B를 요리해 주려고 하면 뭐가 들어요? A에게 B를 요리해 주려고 하면 뭐가 들어요? 돈과 시간과 정성이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소중한 것이 소요되는 건 그러면 for의 뜻이 뭐예요? for의 뜻이 for의 단어의 뜻이 뭐예요? 뭐뭐를 위하여란 뜻이죠. 뭐뭐를 위하여. 그렇죠? 그래서 돈이나 시간이나 힘이 들거나 이런 것들 이런 동사들은 누구누구를 위해서 그 행동을 하는 거니까 for를 쓴다. 그래서 예문은 Mom bought me a smartphone. 엄마가 나한테 스마트폰 사주셨죠? 그래서 돈 얼마 좀 들었겠어요? 뭐 할부 안 하고 만약에 자릿제 폰으로 했으면 한 6, 70만 원 이상 나왔겠죠?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스마트폰 사주시려고 그러면 나를 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mom bought a smartphone, bought me for me를 쓴다. 그 다음에 of를 쓰는 건 ask하고 inquire 같은 동사들이 있죠. ask 뭐하다? 물어보다. May I ask a question? May I ask a question of you?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애들은 to를 씁니다. 뭐 give, send, tell, lend. lend의 뜻이 뭐예요? lend AB 하면 뭐예요? A에게 B를 빌려주다죠? Okay. show AB, teach AB, write AB, write AB 하면 A에게 B를 써주다겠죠. 이런 애들은 뭐 가장 많이 쓰이는 툴을 씁니다. Andy gave me a rose. Andy가 나한테 장미를 줬다. Andy gave a rose to me. 나에게 줬다. Okay. 그래서 밑줄 부분 어법상 바르게 붙여라. My aunt sent a Christmas present for me. May I ask a favor to you? Please get some wool to me. 나한테 물 좀 갖다 달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뜻이 같은 뜻이 되도록 해라. He teaches them English. He teaches English with them. She made Mira a pretty dress. She made a pretty dress. Fred asked me to sew a dress. Okay. Address 뜻이 뭐죠? 주소죠, 주소. 근데 이거 말고 동사로서의 뜻도 한번 찾아오세요. address가 동사로서 무슨 뜻이냐. 그 다음에 Fred asked Jesus address. 뭐.
그러면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라. His sister bought him a red hat. Kate lent me her earphones. 민수 made his brother a nice kite. 이럴 리가 없는데 민수가. He sometimes asked his classmate a funny question. 케빈은 나에게 그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는 우리에게 간식을 좀 사주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다 했던 거고요. 이제 새롭게 하게 될 5형식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제가 자, 5형식 문장 형식의 마지막이고요. 그다음에 뭐 써있네요. 이렇게 쓸데없는 말도 써있네요. 문만 어지럽습니다. 자, 또 문만 어지럽네요. 5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예문부터 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첫 번째 부분, My friends called me 준표 하고 있네요. My friends called me 준표. 오케이, 문장의 뜻은 뭡니까? 나의 친구들이 나를 뭐라고 부른대요? 준표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그럼 문장에 이강이 좀 이런 서식으로 그렇게 좀 올리는 거예요. 친구들이 나를 준표라고 부른다. 에? 빨리 갔다 오시고요. 친구들이 나를 준표라고 부른다라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문장의 구조는 뭐다? 문장의 구조는 call A, B죠. call A, B. call A, B의 뜻은 뭐예요? A를 B라고 부른다. 이런 뜻이죠. call A, B의 뜻은 A를 B라고 부른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 news made her happy 하고 있네요. the news made her happy. 뜻이 뭐예요? 그 소식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이번에 문장의 구조는 뭡니까? 이번에 문장의 구조는 make a 어떤이죠? make a. make a 어떤 하면 무슨 뜻이에요? a를 어떤 상태로 뭐하다? 만들다 라는 뜻이죠. make a 어떤 하면 call a는 a를 b라고 부르는 거고 make a 어떤은 a를 어떤 상태로 만든다 라는 이런 뜻들이죠. 자, 그렇다면 아까 전에 5형식 문장할 때 내가 뭐라고 그랬냐? So! 라고 외쳤죠. So! 그래서 라고 외쳤죠. My friends call me 준표. So! I 네 한번 보면 되겠죠? I am 자, 친구들이 나를 준표라고 부르면 그러므로 나는 뭐다? 준표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이번에는. 그렇죠? 이런 형식을 보고 뭐라 한다? 5형식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 밑에 문장도 그럼 마찬가지겠죠. The news made her happy. 그 소식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So, she, 얘 한번 전화보면 되겠죠? So, she was happy. 그러므로 그녀가 어때졌다? 그 소식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므로 그녀는 어땠다? 행복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형식을 보고 뭐라 한다? 5형식이라고 하고 문제 설명 보겠습니다. 자, 5형식 문장은 주어 my friend, 동사 call, 그 다음에 부르는 대상 me, 그 다음에 이 me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이 me가 이 문장의 목적어죠. me가 누구인지 설명하는 무슨격고 목적격고 준표로 이루어진다 라고 설명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the news가 made 했다. 누구를, 목적어 her를, 어떤 상태로, 해피한 상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자,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건 목적격 보호로 쓰일 수 있는 애들이 누군지입니다. 자, 목적격 보호로 쓰일 수 있는 거, 아까 전에 내가 보호로 쓰일 수 있는 거 뭐라 했습니까? 뭐가 뭐 되는 경우나, 것이다 되거나, 또는 뭐, 어떠니, 어떻다 되는 경우라고 했죠. 그러니까 목적격 보호로 뭐가 올 수 있다? 명사, 여기 있네요. 명사 또는 형용사가 올 수 있는데 명사인 경우에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동격이고 이게 뭔 얘기냐? 여기에 있는 미하고 준표가 동일 인물이다, 다른 인물이다, 같은 인물이다 이 말입니다. 동격이라는 얘기가 명사인 경우에는 둘이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형용사인 경우에는 여기 형용사인 경우죠. 형용사인 경우에는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기 때문에 목적어를 주어 바꾸고 그 다음에 형용사 여기 해피 앞에다가 적절한 비동사를 쓰면 동사의 덩어리가 만들어서 똑같은
의미를 품고 있는 또 다른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몇 형식이다? 요 형식이다. 그럼 사형식하고 비교하면, 사형식하고 비교해보면, 뭐, 이거 my friends 해볼까요? my friends gave me My friends gave me a ball. 그거 이렇게 비슷합니다. My friends가 cool한다. My friends가 gave했다. 누구에게? 니에게. 무엇을? 준표를. 무엇을? 뭐를. 하지만 이 문장은 I am 준표지만 이 문장 가지고 I was a ball 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건. 그러니까 이것은 매정식이다. 이것은 사용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 뭐 설명부터 먼저 보면 want, ask, tell, advise, expect, get 지금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가 온다라는 정말 알쏭달쏭하고 알지 못할 말을 써놨는데요. 일단 expect의 뜻은 뭐였어요? 기대하다였죠.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온다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하는 건 이겁니다. want a to do가 뭔 뜻이냐 이겁니다. want a to do가 want a to do가 뭔 뜻이에요? A가 뭐 그렇죠. 그러면 ask A to do 한 뭐예요? A에게 뭐 물어보다가 아닙니다. Ask A to do 맨날 저, 물어보다 그렇죠. Ask A to do의 뜻은 뭐다? A에게 뭐뭐 하라고 요청한다 뜻입니다. A에게 뭐뭐 하라고 요청한다. 이 물어보다 아닙니다. 이 ask는 ask A to do는 뭐하다? 요청하다. 그 다음에 tell A to do. 텔은 아까 몇 형식도 됐었더라? 4형식도 되는데 몇 형식도 된다? 5형식도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tell A to do도 된다는 거 많이 했었죠. tell A to do의 뜻은 뭐예요?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죠, 이건. 이거 5형식입니다, 이때. tell A to do. 그 다음에 advise A to do는 뭐겠어요? advise A to do. advise A to do는 뭐겠어요? A에게 to do 하라고 충고하다겠죠. 그쵸? 그 다음에 get A to do 하면 뭐겠어요? get A to do. 이거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해석하라고. get의 뜻이 하도 많으니까 이런 시험 문제. get A to do 하면 A에게 뭐뭐 하라고 시키다. 맞습니다. A에게 뭐뭐 하라고 시키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 ask가 맨날 묻다 질문하다는 건 알지 마세요. 이제 ask A to do 하면 A에게 뭐뭐 하라고 요청하다고요? get 맨날 봤다 아니면 뭐 되다 이런 말 하지 말고 get A to do 하면 A에게 뭐뭐 하라고 시키답니다. 됐습니까? want A to do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ask A to do A가 뭐뭐 하기를 A보고 뭐뭐 하라고 요청하다 tell A to do A에게 뭐 하라고 말하다 advise A to do 충고하다 get A to do A에게 뭐 하라고 시키다 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가 왜 5형식이냐. 자, 5형식 설명할 때 내가 어떤 문장을 얘기하고 my friends call me 준표 so I am 준표 the news made her happy so she was happy. 그러니까 원래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였던 녀석을 주어와 동사로 바꿔서 문장 속에 또 다른 문장이 숨어 있는 형태가 5형식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여기도 그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그러면 she wants me to go there 하면 she wants me 끊어있게 하면 이게 되겠죠. 그녀가 원한다. 누가 뭐 하는 것을? 내가 거기에 가는 것을.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녀의 바람을 이루어 주었다 칩시다. 그녀가 바라는 대로 했다 칩시다. 지금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문법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So,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She wants me to go there, so I go there.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녀가 내가 거기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갑니다. 그렇죠? 얘를 원래 목적어였던 녀석을 뭐로? 주어로. 목적격 보호였던 녀석을 뭐로? 동사로 바꿔도 문장의 뜻이 비슷하게 유지가 되죠. 문장 속에 또 다른 형태가 또 다른 문장에 또 들어있죠. 그러니까 얘 몇 형식이다. 그래서
5형식이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있죠. A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는 뭐였더라? Try B. 여기 to 쓰면 안 된다 이런 거 배웠죠. 예. 그렇죠? 왜 그렇다 그랬지? 왜 A 보고 뭐뭐 하라고 시키다는 뭐였더라? A에게 뭐뭐 하라고 시키다. 시키다? A에게 뭐뭐 하라고 시키다. 기억 안 나나요? 이거 배웠죠? 이게 무슨 동사였어? 예, 무슨 동사였어? 지각동사는 학교에 늦게 가는 동사가 아니고 five senses라 했죠. 다섯 가지 감각기관으로 느끼는 동사라고 얘기했죠. 자, 얘들은 뭐를 쓰지 않는다? 품부정사가 아니고 뭘 쓴다? 원형부정사를 써야 된다 라는 게 좀 이따가 포커스 5나 6이나 뭐 이때 나올 거예요. 하여튼 이런 것만 있는 거, to do만 오는 게 아니고 do가 와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좀 이따 할 거니까 미리 좀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A에서 다음 문장에서 목적격 보호를 찾아서 밑줄을 그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 뭐 하라는 얘기죠? 끊어읽기 하라는 얘기죠. 끊어읽기 표시하고 그 다음에 so. 자, 여기서 숙제는 so를 써오세요. 있습니까? 이 문장 세 개 아니고 이 문장 세 개다 뒤에다가 so 블라블라 so 블라블라 so 블라블라를 해오세요. F처럼 보이네. We call him Captain Jack. My mother told me to study harder. Sunshine on my shoulder makes me happy. 오케이, 끊어읽기 표시하시고요. 네, B. 다음 밑주신 부분을 엇복상 바르게 고치세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소를 해주세요. 자, My little brother made me angrily. She expects her son to win the game. Alexa found the movie interest. Peter asked Jane singing with him on the stage. 어딘가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바르게 고쳐달라. 그 다음에 얘는 칼질하기죠. 한글 끊어있게 하면 되겠죠. 그 마찬가지 so 해주시고요. 5형식 문장은 so를 통해서 목적어를 주어로, 목적격 보호를 동사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5형식 문장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그를 친절한 이웃으로 생각합니다. 그 영화는 우리를 슬프게 했다. 시제가 뭐예요? 이건 과거인 줄 아시죠? 이것도 현재 시제로 만드지 마시고요. 이건 과거 시제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당장 시작하라고 말했다. 이것도 과거죠. 너는 어떻게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니? 얘는 소를 쓰기가 좀 어색하긴 하죠. 묻는 문장이라서. 얘는 묻는 게 좀 어색하고요. 그 다음에 그는 네가 그 일을 끝내기를 원한다. 시제가 이번엔 현재인 거 아시겠죠? 원했다가 아니고 원한다니까 힘드시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만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so. 우리 선생님 우리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셨다도 마찬가지 so. 우리가 우리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전제하에 오케이.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 명사, 형용사, 투 부정사라고 했잖아.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나 여기에 이게 명사가 오는 경우도 그 다음에 여기에 the news made me happy는 뭐가 온 경우? 형용사가 온 경우. 그 다음에
여기에 one day to do부터 시작해서 get a to do까지는 뭐가 옮겨오고 to 부정사가 옮겨오고 그래서 제목이 명사, 형용사, to 부정사가 뭐가 돼? 이세 가지가 목적격 보호가 되는 경우를 5형식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본 거고요. 그다음 똑같이 5형식이 또 나온다. 근데 이번에는 목적격 보호가 뭐예요? 동사 원형이라며. 됐습니까? 뭐가 없는 두, 투가 없는 두가 없는 경우. 아까 이미 만나 봤죠, 여러분. 그렇죠? 자, 그래서 5형식 문장에서 동사로서 사역 동사라고 쓰고 사역동사 회비 낸 애들 누가 있더라? 회비를 다낸 애가 3명 있고, 반만 낸 애가 1명 있죠. 다낸 애들 누구예요? 사역동사 회비 다 완납한 애 누구야? make, have, lab 이라고 외웠죠. make, have, lab. 무슨 뜻을 가진 애들? make가 만들다가 아닌 거죠. have가 가지다가 아닌 경우고. 그렇습니까? 무슨 뜻, make나 have가 무슨 뜻으로 쓰이는 경우? 사역동사는 무슨 뜻을 가진 애들을 보고 사역동사라 그래요? 시키다. 이게 사역이라는 게 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시키. 한자야, 한자. 시키다란 뜻을 가진 애들을 보고 사역동사라고 하는데, 근데 시키다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사역동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사역동사는 이말 자체 별로 안 좋아해. 시키다란 뜻을 가지고 있는 애들 중에서 make, have, let. 얘들은 회비, 사역동사 회비 완납했죠? 반만 낸 애가 누구야? 사역동사 회비 반만 낸 애가 누구예요? 내가 지금 준사역동사 누구냐고 묻고 있는 거죠? 준사역동사 누구예요? 준사역동사 밑에 나와 있네, 문딩들아. 헬프죠, 헬프. 헬프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준사역동사라고 한다. 헬프는 두가 와도 되고 투두가 와도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사역 동사 또는 동사 뭐가 사역 지각 동사 지각 동사는 뭘 보고 지각 동사라 그래? Five senses죠. Five senses. Five senses가 뭐예요? 오감을 얘기하는 거. 일단 시각을 나타내는 뭐? See, look at, watch. 이런 것들이 시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시각, 지각동사죠. 그 다음에 시각이 있으면 또 뭔가 할까, 이제? 청각 할까요? 청각을 나타내는 뭐가 있어요? Hear, 또, listen to. 이런 것들. 다섯 가지 감각기관과 관계된 동사들이, 이거는, 뭐야, 동사라고 그럴까? 감각동사하고는 달라요. 어떠어떠하게 보인다, 어떠어떠하게 뭐 들린다 할 때, look 어떤, sound 어떤, taste 어떤 하고 다른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시각 청각 했으니까 이제 후각 할까요? 후각 뭐가 있나요? smell이죠 뭐. 그러니까 smell. 그 다음에 미각 할 차례네요. 미각 뭐 할까요? taste. 그 다음에 뭐 남았어요? 무슨 각 남았습니까? 촉각 남았죠? 촉각 뭐예요? feel.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한다? 지각동사라고 한다라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요. 뭐가 지각동사다? 뭐가 사역동사다? 뭐가 지각동사다? 뭐야?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을 쓴다. 무슨 암호처럼 써있죠? 자, 그러면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 소리 한 거냐? 첫 번째 예문은 이겁니다. I made my brother clean the room. 뜻이 뭔 뜻인지 아니까 끊어 읽기도 되죠. 누가 뭐 했다? 내가 뭐 했답니까? 내가 뭐 했대요? 내가 시켰다죠. 누구를 시켰어요? My brother를 시켰죠. My brother가 뭐 하는 것을 시켰대요? 방 청소하는 것을 시켰던데, 이거 해석할 때 내가 나는 나의 남자 형제에게 남동생에게 방 청소하라는 것을 시켰다라고 안 하죠. 내가 일부러 해석 어떻게 했었습니까? 나는 나의 남자 형제에게 방 청소하라 시켰다 하기로 했죠. 왜 그렇게 한다? 여기 절대로 뭘 써서는 안 된다? to를 써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무슨 동사기 때문에
사역 동사 make have 를 하시기 때문에 it make 여기에 made가 무슨 뜻이 아니라 만들다가 아니고 무슨 뜻으로 쓰였다? 시키다 라는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무슨 동사라 하고 사역 동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시켰는데 my brother가 목적어죠. 내가 시킨 대상이 누구예요? my brother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고 뭐라고 했어? clean the room을 보고 뭐라고 한다? 얘를 보고 잠깐만요. 얘를 보고 목적격 보호라고 하죠. 왜 목적격 보호라고 합니까? clean the room은 이 문장의 주어인 I가 하는 행동이야. 이 문장의 목적어인 clean the room을 my brother가 하는 거야. I가 하는 거야. my brother가 하는 거죠. 근데 my brother는 이 문장의 무슨 어였고 목적어였고 clean the room은 이 문장의 목적어가 할 행동이니까 clean the room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목적격 보호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형태가 to do가 아닌 뭐가 와야 된다? do가 와야 된다. 이 문장 시제가 뭐예요? I made my brother clean the room. 시제가 뭡니까? 과거죠. 어떤 애들은 clean. 아 선생님 이거 clean 보고 뭐라고 그러냐? 이게 시제가 현재입니다. 이런 애들이 있어. 자, 시제가 선생님 이거 과거입니다. 과거니까 이게 clean이 아니고 뭐 해야 됩니다? clean도 해야 됩니다. 이런 애들도 있어. 이거 다 틀린 얘기들이야. 뭐가 와야 된다고? 동사에 뭐가 와야 된다고? 동사에 원형이 와야 된단 말이야. clean도 여기 made니까 여기도 시제 일치해야지 clean도 해야지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clean도 아니고 to clean도 아니고 cleaning도 아니고 clean.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일 때? 얘가 이 행동을 하는 조건일 때 동사 원형이란 말이에요. 자, my brother가 clean the room을 하는 겁니까? my brother가 clean the room을 당하는 겁니까? my brother가 clean을 하는 거야? 청소를 하는 거야? my brother가 clean을 당하는 거야? 얘가 이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동사 원형이야. 이 설명을 왜 하느냐? 자, 지금 내가 쓰는 문장은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한번 잘 보세요. I made my car fix. 그러면 my가 made 했다. 누구를? my car를. 자, 이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 얘기 같아요? 픽스 뜻이 뭐예요? 픽스가 이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 문장. I made my car fix. 뭔 얘기하고 싶었는데 틀린 문장이야. 나는 차를 고치다. 아, 고치게 하다. 이 두 문장을 비교해 보겠다 이겁니다. 1번 문장과 2번 문장. 이 1번은 좀 틀린 문장이고. I made my brother. 자, 지금 형광펜 칠한 부분의 공통점은 뭐예요? 원형. 동사 원형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1번 문장은 틀렸대. 네. 얘는 맞대. 네. 왜 그렇죠? 자, 밑에 문장은 나는 남동생에게 방 청소하라고 시킨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my brother가 클린을 하는 거야? 클린을 당하는 거야? 클린 하는 거죠. So, 만약에 my brother가 내 말을 잘 듣는다면 so, my brother가 뭐 했다? cleaned 했다. 무엇을? the room. 얘가 my brother가 clean을 하는 거죠. 그쵸? 이 관계가 성립하죠. 얘가 이걸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장, 1번 문장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 차를 고치겠다. 나는 내 차를 누군가한테 시켜갖고 고치도록 했단 말이고 내가 못 고치니까 그러면 마이카가 픽스를 하는 거야? 픽스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픽스가 오면 안 되고 뭐가 된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픽스의 몇 번째 녀석이야? 세 번째. 세 번째 녀석이거든요. 픽스의 세 번째 녀석은 무슨 뜻이야? 고쳐진. 그러면 이 문장도 똑같이 오형식 문장인데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I made my car fix. 난 내 차가 고쳐지도록 만들었다, 시켰다 하는 뜻이니까 이 문장은 So my car was fixed. 여기 was가 왜 들어왔어? 그렇죠. 얘가 어떤 시니까. 그래서 내 차는 뭐 되어졌다?
고쳐졌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무슨 공식처럼, 아, 목적어 있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와야 되는구나. 공식처럼 외우면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 목적어가 이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처럼 내 차가 고쳐지도록 만들었다, 고쳐지도록 시켰다 이런 문장일 때는 뭐 입장 바뀐 어떤 시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걸 이 my brother하고 클린의 관계를 보고는 뭐의 관계? 지가 하는 관계. 그걸 능동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my car하고 fix는 얘가 이걸 당하니까 뭐라고 한다? 예를 들면 무슨 관계? 수동의 관계라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능동, 피동 이런 거 배웠다면 그쵸? 영어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영어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돼요. 자, 그래서 I made my brother clean the room. 나는 나의 브라더에게 뭐한 방 청소하 시켰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헬프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이제 헬프에 대한 얘기 왜 나오느냐? 헬프가 몰아서, 헬프가 회비, 사역동사 회비 반만 낸 몰아서 준사역동사라서 지금 따로 설명하는 거고. 그럼 he helped me find my backpack. 그럼 그가 뭐 했다? 그가 도와줬죠. 누구를 도와줬어요? 나를 도와줬죠. 내가 뭐 하는 것을, 나의 가방 찾는 것을 도와줬단 말이죠. So, 그래서 오형식이가 so 해야죠. So, I find my backpack. 오케이. 그러니까 helped니까 so I found my backpack. 그러니까 그가 한 거는 내 가방을 찾아준 거야, 도와준 거야? 도와준 거죠. 도와준 거죠. He가 한 행동은 help고 내가 한 행동은 뭐예요? Find my backpack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보고 me를 보고 뭐라 그러고 이 문장에 목적어라고 to find 또는 find my backpack을 보고 뭐라 그런다? 이 목적어인 내가 한 행동이기 때문에 목적격 구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me가 I가 find를 하는 거야? I가 find를 당하는 거야? find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help는 준사역 동사라서 to 없이 find만 써도 되고 to 넣어서 to 부정사의 명사적 문법을 써도 된단 말입니다. to find도 되고 find도 된다. 둘 다 상관없다. 왜? help는 준사역 동사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시키다 동사 make, have, let과 준사역 동사인 help를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각동사, 아까 얘기했던 다섯 가지 감각기관, 시각 see, 청각 hear, 그 다음에 촉각 feel, 미각 taste, 그 다음에 뭐 후각 smell 같은 애들. 얘들은 뭐 일단 뭐 쭉쭉 돼 있는데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I saw you dance on the stage. 예문부터. 그러면 I saw you dance on the stage가 뭔 뜻인지 알겠죠? 네. 나는 뭐 했다? 네. 난 봤죠. 목적어 whom에 대한 대답을 차례죠. 누구를? you를 봤죠. 그래서 you가 한 행동은? dance on the stage. 그렇죠. 나는 네가 무대 위에서 춤추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가 무대 위에서 춤추 보았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각동사도 마찬가지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동사의 원형으로 표현해야 되지. 여기에다가 난 네가 무대 위에서 춤추는 것을 보았다 랍시고 to를 넣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자, 여기까지는 뭐하고 뭐하고 똑같아 보여? 사역동사하고 지각동사하고 똑같아 보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나는 네가 무대 위에서 춤추는 것을 보았다 해도 되겠지만 난 네가 무대 위에서 춤추는 것을 보았다 라고 해도 되지만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나는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너를 보았다 해도 똑같은 얘기죠. 맞습니까? 동의하시죠? 난 네가 무대 위에서 보았다나 이 말이나 나는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너를 보았다 나 똑같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 끊을게요. 누구는? 나는 누구를? 무대에서 춤추고 있는 너를 뭐했다? 보았다. 그렇습니까? 그럼 나는 보았죠? 아이가 수호한 거죠. 누구를 수호했어? 유를 수호했죠. 그쵸? 지금부터 이건 시작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유는 유인데 어떤 유? 후 얘랑 얘 수품 되겠죠? 후 were 그러니까 얘랑 얘를 보고 얘 과거고 유니까 were 쓴 거죠. Who were 뭐 하는 중인? Dancing. 어디? On the stage. 네. I saw you who were dancing on the stage. 해도 똑같은 뜻이죠. 맞습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또는 얘 대신 뭘 써도 돼요? 관계대명사. 그렇죠. 얘를 보고 관계대명사라고 하고 뭘 써도 돼요? 네. 대세 써도 되죠. 그쵸? 이거 무슨 격이야? 주격. 주격이죠. 뒤에 동사 나왔으니까. 그쵸?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런데 요렇게는 어때? 아니요. 가능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돼? I saw you dancing on the stage 해도 된단 말이에요. 왜? 이 뜻, 자, 여기에 있는 who, what을 보고 댄싱이 한마디 하죠. 그쵸? 야, 니들 없어도 나도 무슨 씨야? 나도 어떤 씨? 야, 이거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현재 분사죠. 자, 선생님이 분사란 말 참 싫어한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분사란 말 대신에 뭐라 그래요? 뭔 씨가 뭔 씨 됐다 그래요? 분사로. 하자 씨가 어떤 씨 됐다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왜 댄싱이 후 월 보고 얘기하죠. 니들 없어도 나도 충분히 뭐다? 나도 어떤 시다. 니들 없어도 돼. 그래서 I saw you dancing on the stage 해도 된다. 자, 여기서 근데 어떤 식의 문법 문제가 많이 나오느냐. I saw you dancing on the stage 하고 여기 두 개 다 딱 밑줄 딱 꺼놔야죠. I saw you dancing on the stage 할 때 dancing 하고 I enjoyed dancing on the stage 하고 밑줄 딱 꺼놓고 얘네들이 같은 애게 다른 애게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죠? 같은 애예요? 다른 애예요? 다른 애죠. 왜 다른 애죠? 하나는 현재 분사고 하나는 현재 분사고 동명사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 I saw you dancing on the stage를 나는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너를 보았다 라고 해석하면 얘가 동명사라는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라는 사실 금방 무시해준다. 근데 얘를 뭐라고 해석해도 뜻은 똑같아. 난 네가 무대 위에서 춤추을 보았다 해서 뜻은 똑같죠. 그래서 수많은 학생들이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동명사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절대로 뭐가 아니다. 동명사가 아니다. 얘는 절대로 동명사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씨, 이거 졸라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어렵다.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릴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사역동사 말, 참, 지각동사 뒤에 있는 이 ing를 무조건 어떻게 해석하기로 한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뭐뭐 하고 있는 누구누구를 볼 수 있죠? 노래하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죠. 뭐뭐 하고 있는 중인 건 우리가 다섯 가지 뭐뭐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면 우리는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사용해서 그것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feel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뭐가 아니라 동명사가 아니고 뭐다? 현재 분사라는 거. 그래서 현재 분사답게 해석할 거야. 지각동사 뒤에 있는.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의문이 생길 수 있냐? 이 I made my brother clean the room. 아,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요. 예배적인 설명했던 것도 지우고요.
이 문장으로 돌아가서 I made my brother clean the room 돌아가서 그렇다면 지각 동사가 클린 아 뭐야 댄스도 되고 댄싱도 될 것 같으면 그렇다면 I made my brother cleaning the room은 안 되는가? 얘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만약에 여기다가 클리닝을 넣으면 무슨 뜻이 되느냐? 나는 청소하고 있는 나의 남동생에게 시켰다가 되는 거죠. 청소하고 있는 남동생에게 뭐 하라고 시켰다는 얘기가 되고요. 청소하라고 시켰다가 되는 거죠. 하고 있는 중인데 하라고 시킵니까? 그러니까 사역동사 뒤에 이 목적어 하는 행동은 ing 형태로 표현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 다시 돌아가서 사역동사하고 지역동사하고 거의 똑같아 보이죠? 그런데 뭐뭐 하고 있는 중인 사람한테 시킬 수는 없지만 뭐뭐 하고 있는 중인 사람을 뭐 할 수는 있어? 보고 듣고 느낄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자 거기에 이제 팁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냐? 진행의 의미를 강조할 때는 이라고 써놓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보이면 돼? 뭐뭐 하고 있는 중인 사람을 보고 듣고 느낀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는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뭐뭐 하고 있는 중인 사람을 대표적으로 보다라고 할게요. 보다. 뭐뭐 하고 춤추고 있는 중인 사람을 본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그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표현하는 형태로서 동사 원형 이외에 어떤 형태도 가능하다? ing 형태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걸 더 많이 써요. 사실은 이 표현은 원어민들이 잘 안 씁니다. I saw you dance on the stage 이건 잘 안 써요. I saw you dancing on the stage 이건 훨씬 더 많이 씁니다. 됐습니까? 자 거기에 그 설명에 대한 예문으로는 He felt the building shaking이 나오는데 일단 shake의 뜻부터 알아야 되겠죠. shake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흔들다도 되고 흔들리다도 돼요. 뭐가 다르죠? 하나는 하는 거고, 하나는 당하는 거고. 그렇죠. 됐습니까?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여기에 He felt the building shaking 해서 shaking 해서 흔들다겠어, 흔들리다겠어. 흔들리다. 그렇죠. 흔들리다로 쓰인 거예요. 이 뜻으로 쓰인 겁니다, 여기서. 자, 그렇다면. 그는 그 건물, 이 문장의 뜻은 그는 그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뭐 했다? 느꼈다. 이런 뜻이죠. 그쵸? 아까 전에 내가 얘 뒤에 요런 거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기로 약속하자고 그랬죠? 이 문장의 뜻이 그가, 물론 이 문장의 뜻이 그는 그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한다고 해서 어떤 선생님이 와서 야 너 해석 잘못했잖아 이게 틀린 해석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근데 틀렸다고 할 거야. 왜? 이렇게 해석하면 얘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동명사라고 착각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그는 흔들리고 있는 무엇을 그 건물을 뭐 했다? 느꼈다. 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알겠습니까? 얘가 뭐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 티내자? 얘가 현재 분사지 동명사가 아니라 뭐뭐 하는 것이 아니라 뭐뭐 하는 중인으로 해석하기로 합니다. He felt the building shaking. 그는 흔들리고 있는 그 건물을 느꼈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추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예, 현재 분사라는 얘기하고요. 그 말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흔들리고 있는 그러니까 뭐 끝날 때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느꼈습니다. 무엇을 흔들리고 있는 그 건물을 느꼈습니다. 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것은 바로 여기에 일어난 일이죠. The building하고 shaking 사이에 일어난 일이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 빌딩하고 쉐이킹 사이에 뭔 일이 났습니까? 자, 이 문장은 두 문장으로 꼭 해볼까요? 이 두 문장으로
꼬개면 그가 뭐 했다. 희가 뭐한 거예요? 희가 felt 한 거죠. 무엇을 felt 한 겁니까? The building을 felt 한 거죠. He felt the building and 그리고 누구는 네, the building은 was 뭐 하고 있는 중이었어? shaking 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두 문장 합치는 거죠, 지금. He felt the building and the building was shaking. 그는 그 건물의 상태를 어떤 감각기관, 촉감기관을 통해서 느꼈고, 그리고 그 건물은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흔들리고 있는 중이었다. 그렇죠? 이두 문장 합칠 때 하는 일첫 번째 뭐예요? 못 찾기. 이제 합칠 거니까 and는 필요 없을 거니까 and는 없애고 못 찾으면 돼요. 이제 반복된 것 찾는다 그러죠. 뭐하고 뭐가 반복되고 있어? 더 빌딩과 더 빌딩이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 누가 꾸미로 들어갈까? 더 빌딩 was shaking 꾸미로 들어가면 되겠죠. 더 빌딩 사람이야 사물이야? 그렇죠. 그럼 얘 대신 뭐 쓸까? 위치 쓰면 되겠죠. 그럼 위치에 위치가 관계, 이걸 보면 이제 관계대명사 소리라가지고, 관계대명사 소리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데, 이미 제일 앞에 있죠. 왜? 주격이라서. 그렇습니까? 이제 합치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이 사이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빌딩하고 쉐이킹 사이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위치, was가 생략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he felt the building which was shaking. which was는 왜 생략할 수 있다?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지만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be 동사는 생략할 수가 있다. 왜? 이 뒤에 있는 애가 충분히 뭐의 역할을 할수 있는 애니까? 동명사 역할을 할수 있는 역할이니까. 동명사니까 현재 분사니까? 현재 분사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뭐가 연결되고 있다? 관계사와 지각동사가 또 연결이 되는 거죠. 문법들이. 문법들이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 이게 그때 나왔던 건데 이렇게 또 나오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그거를 많이 느꼈냐? So that 부분에서 문법들이 서로서로 연결되고 있는 걸 봤을 겁니다. to 수용법, enough to도 to 부정사랑 연결되고 있죠. So that 부분이. 지각동사는 관계사와 연결됩니다. 지금 쓰는 문장은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얘기해주세요. 선생님 이런 문장 썼어요. I saw the mountain covered with snow. I saw. I가 saw 했다. Was the mountain 목적으로. We'll cover it now. 얘가 뭐 목적격 보호겠죠. 얘가 the mountain이 목적어, 목적격. 그런데 일단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아요. I saw the mountain covered with snow. 나는 산을 봤다. 눈으로 덮인. 그래서 난 눈으로 덮여 있는 산을 봤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분명히 얘가 무슨 동사고? 지각동사고, 그 다음에 목적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동사 운용 온다고 했는데, 도대체 뭐가 틀린 거지? 커버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겠다? 커버드라고 해야 되겠다. 왜 커버드라고 해야 되는 거지? 마운틴이 커버를 하는 거야, 커버를 당하는 거야, 산이 덮은 거야, 덮는 걸 당한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래서 무슨 공식처럼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운용이 아니고,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 되려면 얘가 이 행동을 할 때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얘가 이 행동을 뭐할 때? 당할 때는 무슨 형태? 동사의 몇 번째여서? 세 번째. 뭐 바뀐 무슨 시? 입장 바뀐 어떤 시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건 좀 이따 여러분들이 2학기 때 주요 문법으로 등장하게 될 뭐? 라는 문법과 연결이 될 겁니다. 일단 수동태도 또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것들 선생님 자꾸 왜 예외적인 걸 자꾸 왜 보여주십니까? 헷갈리게. 이거 어차피 지금 살짝
안 익혀놓으면 나중에 갑자기 동사 원형을 하더니 갑자기 동사 원형이 아닌 걸 또 써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그런 건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것도 하나 말씀드렸고요. 기본적으로는 목적어가 무슨 행동을 할까 할 때 자, 포커스 4하고 5를 비교합니다. 4에는 A가 뭐뭔 행동을 하다 할 때 뭐가 와야 되는 경우 to도가 와야 되는 얘들이 뭐다? 얘들이 정상이고 얘들이 이런 녀석들 지금 여기 있는 애들 one day, two day 이거 뭐 이런 애들이 뭐다? 이런 애들이 대부분이야. 이런 애들이 거의 다야. 이런 형태를 want A to do. 이 문장의 구조가 뭐지? want A to do, expect A to do, ask A to do. 얘들이 거의 다야. 뭐 order라는 녀석도 있습니다. order. order가 동사로 쓰이면 뭐 하다죠? 명령하다죠. 그러면 order A에게 뭐뭐 하라고 명령하다 구조는 뭐냐면 order A to do야. 어 선생님 order 이거 시키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시키다니까 이거 무슨 동사입니다. 이거 사역동사입니다. 이러면 안 돼. 얘는 사역동사 클럽헤비 안 냈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대부분이야. 이런 형태 want A to do, ask A to do 이런 애들이 대부분인데 근데 포커스 5에서는 뭘 살펴봤다 우리가 예외적으로 이 목적어가 이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누가 뭐뭐 하도록 시켜서 하는 행동이면 to를 쓰면 안 된다는 걸 배운 거예요. 마찬가지 누가 무슨 행동을 하는 걸 누가 봤다라고 얘기했을 때 마찬가지 to do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했고요. 근데 뭐뭐 하고 있는 중인 뭔가를 지각할 수 있으니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으니까 그때는 동명사 말고 현재 분사도 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배웠어요 우리가. 그래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Tony's mom made him 어쩌고저쩌고 his feet. I saw a man into the river. My dad had me more public transportation. Public transportation이 뭔지 조사해 오시고요. 그 다음에 public의 반대말. Republic 아닌데요? Republic은 공화국인데요? Public의 반대말 뭔지. I helped him mow the puddles. I watched the raindrops mow on my head. I saw Mary and Sue went out. She made a seat to keep the door open. Jack felt somebody touches his shoulder. Please let me know what to do. Okay. Okay, 그래서 한글 하나 붙이면 안 돼요. 수고했고요. 그 다음 2강에는 안 친 시험 치시고요.